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네이버의 이진규라고 합니다. 제목은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 가운데 개인정보의 활용을 좀 가로막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좀 정책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에 비해서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너무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 이거를 또 다루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있는 주제입니다. 개인정보의 정의가 굉장히 불명확하다라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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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뭐 기사라든지 뭐 학자라든지 업계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정의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는 문구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정의, 아니면은 해외 유수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제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를 비교해봐도 정의의 내용만 가지고는 그렇게 차별성이 있을 만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개인정보의 정의가 굉장히 불명확하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만한 정도로 정의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문구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매번 개인정보의 정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정의 문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의에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해석을 할때 지나치게 좀 리버럴하게 해석을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쉽게 결합하여라는 구문의 해석인데요. 이 부분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보호 법령지침 해설서에 보면은 쉽게 결합하여는 입수 가능성하고 결합 가능성 양자를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해설과는 달리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두 가지를 그렇게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웬만하면은 입수 가능성은 거의 전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누구라도 데이터는 입수할 수 있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손안에 넣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서 쉽게 결합하여라는 문구를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례들도 진짜 뭐 수도 없이 강연할 때마다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심일련 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을 했었던 예전에 증권통 판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번호 뒤에 네 자리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맥락 하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가이드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합하여의 해석을 굉장히 폭넓게, 쉽게 리버럴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나온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사례를 그대로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보면은 온갖 정보 유형이 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대체 개인정보가 아닌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닌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밖에는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화 되기 때문에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어서, 뭐 저희 같은 사업체에서는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수집하고 어디까지 보호조치를 해야 되지라는 부분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자꾸 좀 꺼려지는 쪽으로 판단을 하거나 뭐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의 이제 GDPR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시죠. 근데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실제적인 사례를 어떻게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그림을 보면은 무엇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개인정보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은 저기 있는 정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하고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저기 있는 영문을 한글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우리나라 법의 개인정보보호의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는 차이가 없는데, 예시를 보시면은 예시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시의 맨 위에서부터 세 번째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거를 보시면은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에 예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이름, 점, 성, 골뱅이 도메인 이름입니다. 근데 또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예시도 맨 밑에 나와 있죠.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예시 맨 밑에 거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일반적인 형태의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만들 이메일 주소가 아닌 이상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이메일 주소는 다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의 아이디 정보까지도 개인정보라고 해석을 하는 등 굉장히 좀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똑같은데 이 정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예시에 있어서는 유럽연합에서도 그 폭을 굉장히 좁게 잡고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석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원에만 가면은 그냥 뭐 상황이나 맥락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활용을 하려는 주체들이 굉장히 좀 예,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명확한 개인정보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은 제목이 좀 낚시성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의 정의 자체가 불명확하다라기보다는 이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좀 가이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내놓고 법원의 판결이 그런 가이드를 점점 더 따라가게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필요한 적법 근거의 제한 쪽입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적법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 100이면 100, 동의받으면 되죠. 동의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저희도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동의 없이 처리하는 거는 예외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웬만하면 동의 절차는 그냥 집어넣으시죠 라고 가이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시면은 동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의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문구에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6번까지 보면은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법령상 의무 준수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뭐 소관 업무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등에서 한 6가지 정도의 적법 근거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려면은 저기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에 해당이 되면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혹시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의 부서원들한테 이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가이드를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저런 문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시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웬만한 법령 근거 있으면은 그냥 동의 없이 처리를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문구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정말 그 개인정보가 없으면은 절대 법령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없어? 입증해봐. 입증하지 못하면은 이거로는 처리 못해. 동의받아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문구를 다 저렇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놓다 보니까 동의 외에 다른 적법 근거를 통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처리하는 게 거의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제한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또 GDPR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좀 비교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일컬어지는 GDPR에서도 이러진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6가지 적법 근거 가운데 동의는 one of them일 뿐이고 나머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한 게 GDPR의 적법 근거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맨 오른쪽 하단에 정당한 이익이라는 화면이 있죠. Legitimate Interest라는 부분이 있는데 GDPR의 해설서 성격인 리사이틀 제47을 보면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 등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정당한 이익의 예시로 뭐를 드러났냐면은 다이렉트 마케팅도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익에 해당이 될수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데도 별도의 동의 없이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발송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있나요?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을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푸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사전에 다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년마다 동의를 재확인하도록 되어 있을 만큼 엄격한 국가인데 유럽에서 맨날 그렇게 엄격하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어떤가요?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넓혀놓고 법적인 근거도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가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어디에만 해당되면은 쓸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꾸 동의로 가고 있는데 동의의 문제점은 저만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학자들만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자료는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재직하고 계신 나중훈 교수님이 2013년도에 정부 과제로 해가지고 발표한 과제 리포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동의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없는 구조다. 정보 주체가 언제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처리 방침 다 읽어보고 그 빽빽한 용어들 다 확인한 다음에 동의하고서 가입을 하느냐 또는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왼쪽에 있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선택권 보장 안 됨.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동의하고 나면은 사업자는 마음대로 그 범위 내에서 쓸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동의받는 게 사업자는 제일 편합니다. 동의 절차만 적용을 해놓고 별다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동의 문구에다가 우리가 쓰고 싶은 거 그냥 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상에 왜곡된 현상을 더 이상 방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의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바로 이 컴패터블 유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컴패터블 유스는 어떤 거냐면은 원래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을 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목적하고 유사한 성격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냥 사용해도 돼가 컴패터블 유스입니다. 유럽연합의 GDPR 같은 경우는 뭐 물론 GDPR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데이터 프로텍션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도 컴패터블 유스에 대한 조항을 담아놓고 굉장히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용 목적이 최초 수집한 목적하고 양립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은 별도로 또다시 동의받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단, 양립 가능한 판단은 사업자 너네가 직접 해라. 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승인받거나 그러지 말고 너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용자의 정보보호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다른 목적으로 써도 좋아. 라고 열어주고 있는 게 컴패터블 유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는 거죠. 원래 목적하고 조금 달라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동이. 무조건 제동이. 동의. 온갖 곳에 동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동의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동의가 없으면은 되게 낯설어 합니다. 이 동의는 어디 간 거지? 막 사업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동의가 있으면 편하게 그냥 동의하고 막 씁니다. 근데 동의가 어떤 의미라는 것도 모르고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 근거를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동의 외에 적법 처리 요건을 고려를 하는 동시에 이런 컴패터블 유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왜곡된 법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가능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익 영역에서의 보존 목적이나 과학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에 대해서는 프리빌리징 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프리빌리징 룰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정보를 컴퓨터블 유스로 사용을 할때 추가적인 고려를 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저기에 해당되면은 그 목적으로 써도 돼. 고려하지 마. 고민하지 마. 라는 게 저런 거여서 저런 영역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추가적으로 더 열어줬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개인정보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굉장히 잘 아시죠? 얘는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1년 정도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서비스에 1년 동안 로그인하지 않았으면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리얼DB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공간에다가 따로 보관을 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메일 되게 많이 받으시죠. 법에 보면은 분리보관이나 삭제 처리하기 한 달 전에 이용자한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메일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는 이용자들이 메일을 받아보고 되게 아 이런 제도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아무도 그 메일을 안 보십니다. 안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의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예, 이쪽 화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보관할 때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논리적으로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정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분리보관해야 되는 거하고 분리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서버를 두 대에다가 완전히 나눠서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방식입니다. 원래 서버가 한 대였다면은 서버를 하나를 더 사서 두 대로 만들어가지고 분리보관해야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서버에다가 보관을 해놓는 거. 저게 물리적인 방식이고요. 논리적인 방식은 그게 아니라 연결고리만 논리적으로 끊어놓으면 되지 같은 서버 하나에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서버 하나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워낙 이용자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는데 굉장히 큰 곤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용자가 다시 이용을 하려고 이쪽 서버, 리얼 서버에 접근을 해서 나 다시 이용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DB에다가 개발자가 다시 들어가서 이 사람 정보가 정말 있나 확인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다시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부어줘서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거를 그냥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할 순 없죠.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일주일이면 일주일 해가지고 배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기다려줄까요? 미안해. 지금 당신이 우리 원래 서비스 이용한 이용자라는 건 알았는데 원래 분리된 DB에서 데이터를 복사를 해와가지고 리얼 DB에다가 부어 올려면은 한 7일 걸려. 7일 동안은 서비스 이용 못해. 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 방식을 쓰시죠.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용자가 다시 서비스 이용한다고 요청을 하면은 바로 그냥 고리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끊어졌던 연결고리만 엮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자, 저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서버 안에 그냥 다 들어있습니다. 분리한 정보까지. 근데 해커가 이 서버를 해킹하면은 리얼DB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겠죠. 어차피 한 통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서버 안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리얼DB 것도 가져가고 분리해놓은 것도 다 가져갑니다. 여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인데 저기 빨간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있나요? 휴면 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휴면 회원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바로 분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저게 의미하는 거는 해커가 회원 DB에 접근을 해서 개인정보를 털어가니까 휴면 회원 정보까지도 싹 털어갈 수 있다더라라는 겁니다. 다 털렸죠. 리얼 DB도 털렸고 휴면 DB도 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커가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회원 DB에 접근을 했는데 보니까 리얼 DB가 있어. 근데 옆에 휴면 회원 DB도 같이 있어. 하면은 다 들고 가겠죠. 다 들고 가서 암시장에서 데이터를 팝니다. 암시장에서 데이터를 판매를 하는데 데이터를 판매를 하면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DB는 그냥 데이터권 하나에 10원씩 판매를 한다. 근데 그게 총 10만 건이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구분을 해놓은 DB 액티브 유저 DB는 값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액티브 유저 DB 값은 높게 보고 인액티브 유저는 훨씬 더 싸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가격이 255만 원이 되는 겁니다. 2.5배나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해커 입장에서는 유효기간제로 인해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DB를 해킹하는 경우에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해킹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쉽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커한테 더 많이 해킹하십시오. 해킹했을 때 여러분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라고 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보시면은 이용자는 불편하고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분리보관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죠.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분리보관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나 빅데이터에 필요한 데이터 DB가 그냥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안 그래도 데이터가 모자라가지고 맨날 빅데이터 AI 얘기 나오면은 뭐 데이터가 모자라요, 인력이 없어요 하고 있는 나라에서 법 제도적으로도 이용자 데이터를 더욱더 못쓰게 만드는 제도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가장 이제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관리에 대한 복잡도를 증가하다 보니까 분리보관한 데이터는 언제 파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파기 잘못했을 때 실태조사 나오면은 파기해야 되는 데이터 아직도 보관하고 있네요 라고 해가지고 과태료 물기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정보 위스탁 제도의 문제입니다. 위스탁 제도가 개인정보 활용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문제가 어마어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지나가겠습니다. 워낙 일반적인 내용이라 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을 구분하라는 게 오늘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화면 혹시 보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이 화면이 어디냐면은 AWS 그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누구라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입니다. 특히나 SaaS 관련된 서비스죠. SaaS 쪽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머신러닝 관련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요 화면이 이렇게 확장이 돼서 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죠. 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뭐 컴프리엔드 했는데 요거 굉장히 유명하죠. 레코그네이션. 얘는 지금 미국의 법 집행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진 데이터를 올려놓으면은 그 사진에 해당하는 정보 주체의 이름을 다 매칭을 해서 다시 그 법 집행기관한테 이렇게 주면은 법 집행기관이 이 사람이 누군지 머그샷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예전에 범행을 저질렀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분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경우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는 사업자하고 어떤 관계가 될까요? 데이터를 올리는 사업자는 위탁자, 아마존은 수탁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법제로는 그렇죠.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을 해서 하는 거니까 위수탁 관계가 수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aaS 서비스 관계에서 개인정보가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계에 있어서 위수탁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위스탁이 적용이 되면 뭘 해야 되나요, 사업자는? 첫 번째로 위스탁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계약을 맺어야 되고 수탁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은 개인정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수준을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재위탁을 하지 않도록 확인을 하는 내용도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무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거를 지켜서 하시나요? 못합니다.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갑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아마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수탁자로 해가지고 너네가 만들어놓은 계약 우리는 못해.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놓은 표준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에 동의해서 너네가 사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너희 계약서를 따로 받아줄 순 없어. 한국에만 따로 개인정보를 올리는 사업자를 위해서 매번 계약서를 검토할 수는 없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도 아마존이고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것도 아마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위탁자가 계약의 조건을 정해서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기속할 수가 있나요? 못하는 구조입니다. 수탁자에 대해서 가가지고
교육을 하실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아마존의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사인오프를 하실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제로는 아마존의 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수탁 관계에서 위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안 쓸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서비스가 거의 없다 보니까 써야 됩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만 그렇게 아닙니다. 구글에도 있죠. 구글의 비전 API 같은 거 쓰면은 성능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편하죠. 계약서 같은 거 PDF로 돼 있는 거 올려놓으면은 텍스트를 그대로 다 내려주는데 그 텍스트 안에 개인정보가 있으면은 구글은 그 순간 수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구글에 가가지고 실태조사 하셔야죠. 교육도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은 위법한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위법한 사항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의 위수탁 제도다. 그럼 결론은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국내 사업자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국내에는 구글이나 아마존 또는 MS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필적할 만한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법 위반이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못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만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니파에서 올해 초에 내놓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지능 법제도 연구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특히나 사스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 위법하다라고 설명을 아예 보고서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모바일 서비스 개발하면은 다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방식입니다. 바스, 백엔드 에저 서비스로 개발을 하시죠. 백엔드 에저 서비스는 뭐냐?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엔드 에저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개발을 하는 사업자는 프론트엔드,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업자하고 인터액션하는 단에 개발만 하세요. 뒷단에서의 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나 이용자 인증, 푸시, 호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스 사업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글로벌한 환경에서 모바일 앱 서비스 또는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이쪽 신경 안 씁니다. 여기만 신경 써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 처리에 대한 거는 백엔드 애저 서비스 사업자들이 다 대신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백엔드 애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저런 사업자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은 너네는 수탁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너네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하는지 들여다볼 거야. 조사도 할 거야. 교육도 할 거야 하면은 바스 사업자가 뭐라고 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한국 사업자님 우리 쓰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못 쓰는 거죠. 못합니다. 이미 글로벌에서는 저 환경으로 다 가 있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바스 사업자 어디 쓰냐 하면은 다 개발자들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데 왜 갑자기 어디서 듣고 왔길래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환경은 다 변했는데 우리나라만 위수탁 제도라고 하는 법적인 장치에 묶여가지고 개인정보의 활용을 거의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좀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것만이냐? 아니,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위치정보법이 존재를 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이용내역 통지제도 있고 뭐 공직선거법상의 본인확인제, 이칠권리 가이드라인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갑자기 또 좀 화가 나서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며칠 전에 제가 핸드폰이 부셔졌습니다.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와장창 깨졌죠. 아 고쳐야지 뭐 좀 더 써야지 새 폰을 사기는 돈이 없고 가서 고치러 가야겠다 해서 제 폰을 판매한 제조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전에 고친 폰이 한두 번 고장난 게 아니어서 예전에도 고친 이력을 좀 확인을 해보고 어디가 가장 가까운 수리센터가 있지 해보려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더니 갑자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의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다 삭제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그러면 내가 여태껏 서비스 이용했던 이력은 다 어디가 있는 거지? 하고 기분이 첫 번째로 나빠졌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일단 오케이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그인은 되는데 제 개인정보가 다 날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 폰 제조사에서는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나머지 정보를 다 날린 겁니다. 근데 전상법이나 정금법에 의해 가지고 고객의 CS에 관련된 정보나 또는 뭐 전자적인 금융거래를 한 정보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적인 회원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제 과거 서비스 받은 내역을 보니까 서비스 이력까지도 다 날아갔습니다.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서비스에다가 구현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른 건지 의도적으로 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정보의 주체인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법으로 강제해가지고 제 개인정보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저도 이런데 사회생활을 늘 하고 있는 저도 이런데 군대에 한 2년 정도 갔다 와야 되는 남자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 주체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도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마구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저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나쁜 얘기만 하면은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아, 저 사람 뭔가 어디서 강연한다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막 자기가 화난 얘기 막 폰 부서진 얘기만 하고 막 열을 토하고 가더라 라고 하니까 좋은 얘기도 몇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통합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에 특례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갈라파고스 규제는 다 삭제를 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 통합법제가 국회에 올라가 있죠. 근데 뭐 정부 안이라고 할 수 있는 모 의원의 안에 보면은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규정이 특례 규정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있으면은 개정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내용은 특례 규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라고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아니 모처럼만에 크게 개정한다고 하면서 왜 안 없애고 저렇게 문제가 있는 법령들을 그대로 특례 규정으로 남겨놓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있으니까 특례 규정 싸구리 좀 재검토해가지고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좀 삭제를 하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나 이용내역 통지제 또는 개인정보를 3자한테 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통지해야 되는 제도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 동의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버전업이 되면서 다 런타임 동의로 돌아섰죠. 예전처럼 통으로 동의받는 게 없어졌는데도 법률은 과거의 안드로이드 버전 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서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업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정보 활용은 더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글로벌 법제의 방향처럼 원칙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재편을 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문제를 제기를 했었던 개인정보 위수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을 하자. 네 번째로는 사업자나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운영을 하자. 예시를 딱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용자들한테 정보주체한테 통제를 하죠. 근데 개인정보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 넓죠. 아이디가 유출됐는데 신고를 해야 되나? 통지를 해야 되나?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 브리치 노티피케이션 롤을 보면은 어떤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 정보 항목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거 유출되는 통지, 이거는 유출됐을 때는 통지 안 해도 돼요. 정보 항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자꾸 무역 장벽으로 이해를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 나뉘어서 전쟁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 붙어가지고 같이 편을 들여야 개인정보 활용이 더 원활해질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예, 시간이 딱 2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를 설명 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